시기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 딸로서 많은 팬들이 세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직결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부터는 형사 사건 전문 이경민 변호사 그리고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와도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안 기자님, 이 소식이 거의 지난 한주 스포츠 연예 뭐 사회 통틀어서 가장 시끄러웠던 소식인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박세리 희망재단이 그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거죠. 예. 왜 고소를 하게 됐느냐 이 배경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배경이 바로 이 삼천억 원대 세만금 레저 시설 조성 사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 아버지에게 제안이 갔는데 이 아버지가 본인이 서류를 접수했는데 를 중요한 거는 이 서류에 찍힌 도장이 바로 위조된 도장이라는 겁니다. 음. 이 새만금 개발청에서 서류 위조 여부 그리고선 정말로 참여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희망재단 쪽에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요. 이게 지난 9월에 경찰에 벌써 고소가 들어갔는데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이미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볼때이 3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과연 가질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박세리 재단에서 이거를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결국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재단에서는 아버지를 사무소 위조 혐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예, 이게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고 재판으로 만약에 검찰이 기소까지 한다면 재판 과정도 지켜봐야 단언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으로서는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는 정황이 지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도장을 이용해서 이제 서명 이서 문서 이제 날인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권한을 위임을 받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해서 사업의향서를 제출하고 했던 것을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아버지니까 할수 있었던 걸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정말로 이제 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박세리희망재단 측에서 이거를 위임을 하지 않고서는 정말 할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박세리 아버지께서는 박세리희망재단 그쪽에서는 아무런 또 직함이나 이런 게 일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때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형사절차 계속 진행이 되면 이런 사문소위조로 좀볼 여지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업 설명회대요이 아버지가 직접 참석해서 본인이 재단 회장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경일 변호사께서는 어떤 직함이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재단 회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사업 설명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업 설명회때 박철이 재단 회장이라고 하는 그. 직접 오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그 설명도 취업도 했고 직접 자기가 발표도 하고 네그렇습니다 맞아 희망재단의 의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 도장도 이제 위조해서 날인하시고 해서 그렇게 고소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재단이 비영리라서 학교 설립 이런 거는 뭐 계획도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했는데요. 박세리 감독은 골프, 뭐 국제골프 스쿨이라든지 골프학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유치하거나 설립할 계획 예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나 박세리 희망재단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재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외군인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친의 결국 사무소 위주로 지금 고소를 했고 사실 이게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서 지금 현재 또 수사 중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기소가 될지 여부까지도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재단의 재무도 1년새 악화된 걸로 알려졌는데 구영정장 님, 네. 박세리 감독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대전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이게 뭐 소송을 지금 치르고 있고 이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여성동화 이제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된 사실인데요. 이 박세리 씨는 이제 대전에 두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세리 씨와 그 부친이 50대 50의 지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2000년대 그 중반에 이것이 이제 이 경매 2016년에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예. 그 경매를 없애기 위해서 부친의 지분을 이제 박세리 씨가 다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자체는 박세리 씨 소유로 됐는데 나중에 추가로 이제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다시 경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소유주인 박세리 씨와 이 추가 채권자 간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이런 이 경매 그리고 이 지분이 넘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는 이 부친인 이 박모 씨가 재산 관리를 좀 제대로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채권자들이 자꾸 이 채무 이행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살고 있는 집까지 이 경매에 넘어간 거 아니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된것같습니다 예. 네, 아까 이경호 변호사께서 잠깐 언급 주셨는데 박세리 씨의 아버지는 아버지라서 할수 있는 걸로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뭐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도 권한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게 만약에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사무소 위주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무혐의가 나오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지금 변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박세리 씨가 아니라 박세리 희망재단이라는 재단이 피해자입니다. 예. 근데 재단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박세리 부친에 대해서는 어쨌든 희망재단에서 어떠한 역할도 지금 수행을 하도록 한 바가 없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박세리 부친도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본인이 예전에 지금 뭐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 시절에 만들었던 그 도장을 이제 날인을 했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박세리 희망재단과 또 전혀 관련이 없는 또그 도장을 날인을 한 거라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내가 아버지라서 할수 있는 일,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게 과연 법적으로도 그게 무혐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인지는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어, 박세리 씨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아, 나서서 할수 있다 생각했다 이게 이, 아버지의 입장인 겁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세리가 있어야 새만금에서 인정해 줄 거라면서 권유를 했고 아버지니까 나서서 할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요 박 감독의 박세리 감독의 부친의 과거 발언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박세리가 그러니까 딸에게. 골프를 시킨 이유 그거에 대한 인터뷰였어요? 네, 벌써 26년 전인데 막연하게나마 돈이 될것 같아서 골프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려울수록 최고가 되면 돌아오는 것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리가 시켰는데 잘 따라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두분녀의 관계는 워낙 유명합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세만금 개발청도 이런 방송들이나 언론 매체를 통한 노출을 봐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세리 씨 아버지가 직접 와서 사업 설명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박세리 감독의 발언도 화제가 되더라고요 사실? 네, 박세리 씨의 감독이 이제 그동안 얼마나 벌었냐 이런 거는 대중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받았던 상금 이게 100억 원이 넘는 거의 160억 원, 200억 원 가까운 돈인데 이 아버 이 돈을 아버지 빚 갚는데 썼다는 얘기를 과거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집안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빚을 빌려서 자기의 골프 수업을 시켰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는 건. 미국의 회사 쪽에 그리고 국내의 돈은 전부 다 부모님에게 맡겨놓은 상황이었는데 전부 다빚 갚는 데서 왔다라는 얘기를 대중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굉장히 훈훈한 분야의 미담처럼 전해져 왔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불거진 상황에서는 아 실제로 박세리가 금전적인 면에서 아버지 때문에 어떤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불이 되는 겁니다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 그양은 가수의 상록수와 함께 들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괜히 가슴 한 켠이 뭉클해지고 그 당시 또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던 그러니까 IMF 시기였기 때문에 어, 그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박세리 선수 하면 사실은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도 듭니다.